또 처음으로 만나볼 업체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상하프로탱크.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상하프로탱크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소수지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74년 이제 제가 설립 이래서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소수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1974년이면 되게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한번 들어가가지고 준비해오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제가 진짜 바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불소수지 튜브인데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열성이라든지 내화학성이 좋아서 이제 플랜트용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튜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닝 탱크라든지 이제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이제 시트를 이제 라이닝을 하고 거기에 용접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런 거는 뭐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수지 필름인데 이제 불소수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하고 내화학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는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네. 이제 그 위험한 약액들이 이제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가스켓이 문제가 네. 생길 때 그때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와, 이게 그런데. 투명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자, 이렇게 뭐 물건들도 가지고 오셨고 뒤에 보니까 회사의 연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국제 해양 플랜트 전시회잖아요. 네. 이번 전시회에 이렇게 부스로 참가를 하시면서 좀 기대했던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 의료 기기를 총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해서 부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플랜트 쪽은 지금까지 많이 안 하던 분야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전시회를 이제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플랜트 사업에도 저희가 네. 이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바이어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제 좀 명함도 많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하프로탱크 이렇게 나아가겠다 포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상하프로탱크는 이제 불소수지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고객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어떤 제품이든지 이제 저희가 이제 불소수지 관련 제품들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번에 지금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향후에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첨단 소재를 생산해서 이제 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에도 네. 이바지하시고 국위선양 한번 하셔야죠 또. 네.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해양플랜트 산업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더욱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주식회사 상하프로탱크 이렇게 하시면 제가 화이팅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상하프로탱크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회사를 화이팅 넘치게 만나보고, 어머,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마스크도 나눠주시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거 하면 황사방역 마스크를 오시면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